이번 과목은 지오메트리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고 에피소드 수는 약 100개가 조금 넘습니다. 교재는 암스코어에서 나온 지오메트리라고 한 책이고 이 책은 웹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힉스빌 파블릭 스쿨스 지오메트리 하거나 아니면 암스코어 지오메트리를 검색하시면 바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웹상으로 지금도 저도 웹상으로 보고 있어요. 페이지 수는 654페이지네요. 두껍지도 않고 그리고 얇지도 않고 딱 적당한 거죠. 이름은 엔자비어 켄텔트라고 하는 발음하기 굉장히 힘든 분이 작성한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공립고등학교, 그리고 특히 뉴욕이죠. 뉴욕주의 뉴욕시의 공립고등학교의 교재입니다. 고등학교 교재인데 우리 로보틱스 제주에서는 이것을 중3 교재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서문이 재밌는 얘기가 있으니까 서문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영어는 잘하시죠? 우리가 참 알지브라 1 하면서 영어 공부를 빡시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영어 문법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혹시 영어 실력이 딸린다 싶으면은 우리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공부했던 알지브라 거기에서 영어 문법 편이 따로 있죠. 그 부분만 다시 복습을 하시고 수업을 진행을 하시던가 아니면 공부하면서 모르겠는 문장들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들이니까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